되게 화제가 됐던 그 그룹이 있었어요. 스페인 그룹인데 라스케첩이라고. 거기서는 그 아세레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때는 인기가 너무 너무 많았어요. 되게 화제가 됐어요. 이거 몇 개 아니에요? 그럼 하면 돼. 개똥벌레. 아, 개똥벌레 춤 난다. 개똥벌레 춤. 개똥벌레 노래를 그 데코레이션 할 때 많이. 나중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 세계적으로 중독성 있는 춤 중에 이제 4위로 뽑혔어요. 3위는 강남 스타일, 2위는 마이클 잭슨 트릴러, 그리고 1위는 마카레나. 이렇게 나왔어요.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치킨 댄스라는 춤을 배웠는데요. 치킨 댄스? 치킨 댄스. 백길까? 멜기코야. 아니요, 스위스, 베르나르 토미스라는 스위스 사람 발견한 노래와 춤이고. 네, 나온다. 알렉스다. 우리 만들 거야!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요. 어, 그런 거 있는데. 번안을 했나 봐요. 50년대 그 나보스라는 스키 리조트에서 그 베르네 토미스라는 분이 다양한 식당에서 그냥 아코디언 공연을 했는데 스키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이거 다 있어요. 미국의 그 지르벅이라는 춤 진짜 유행이었는데 여기 아마 한국말 발음은 지르벅. 아, 진짜? 이거 일본식 근데 일본식 발음이고요. 그래서 원래 그 지르벅이라는 이름은 신경질적인 벌레. 지르벌레 뭐 신경질적인 벌레. 그거는 30대 40대 유행 탔다가 되게 옛날 춤이에요. 근데 오랫동안 아예 춤을 많이 안 췄다가 다시 유행 탄 계기는 2000년 초반에 그 갭이라는 오프랜드가 되게 유명한 CF 만들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이 스윙 뭐 지르박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유행 탔어요. 네. 지르박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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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랩 노래 중에 시작할 때 나다나 지르박이라고 뭐게 뭔가 싶었는데 지터벅이었어요. 지르박 그거. 아 그게 지르박이야? 아까 좀만 보여줘요. 근데 또 그 파트너도 있죠. 파트너는 저기 우리 자이드. 자이드는 막대기 있잖아. 막대기 좀 돼요. 어, 진짜 가능해요? 계속 이쪽 보고 젤리 댄스 한번 해줘. 젤리 댄스 가능해요? 아이고 같이 해볼게요. 그냥 해볼게요. 이렇게 일어났어. 이렇게요. 여기도 맞대기 없고 이렇게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아 잘한다 잘한다 괜찮은데? 이 정도 잘한다 잘한다 괜찮은데? 아니, 그러는데 그냥 같이 출연을 나간 거 아니야? 나 아까 알고 있는데? 자, 가장 인기를 끌었던 댄스는 뭐였을까요? 본인이 생각했을 때. 아무래도 이 파리 쪽이나 유럽에서는 G, 일본 쪽에서는 그 각선미 댄스. 소원을 말해봐. 소원을 말해봐. 네. 소원을 말해봐. 네, 소원을 말해봐. 쥐는 유럽에서 난리 났죠? 네, 유럽에서 진짜 다 옆으로 걸었다는. 그러니까. 네, 네. 저희가 무대 위에 있으니까 다리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데 이제 팬분들이 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구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춤을 추고 있구나. 그렇게 알았어요. 쥐는 노래방에서 부르면 다 알아요. 네, 다 하더라고. 자, 거기도 다 부른다는 얘기죠? 네, 저는 뭐 반짝반짝. 지지지지지. 좀 다르다 근데 약간 뭐. 다르다.
시청자분들. 홍현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? 저희는 파이어. 그리고 I don't care 댄스라고 해서 I don't care. 이 두 개 우리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. 진짜 난리 났지. 자, 사랑받는 춤이 있다면 사랑받는 춤 신도 있겠죠. 각국의 댄싱 킹, 댄싱 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세계 춤신 춘왕 배틀 누가 더 잘 추는지. 도전. 스가와라 고하루라는 사람이 있어요. 아마 두 분 아실 텐데. 고하루상. 그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줘요. 그러니까 여성 댄서인데 힙합 쪽이에요. 진짜 잘 줘. 그러니까 예술. 왼쪽에 있는 사람. 진짜 예술. 정말 잘 줘. 멋있다. 부터 발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. 나이가 되게 어린데? 네, 92년생이시고 그리고 약간 세계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사람이에요. 안무도 같이 작업했었어요. 네, 그죠. 이제 일반 사람한테는 어떤 CF, 보스의 그 이어폰 CF에 나와서 춤 췄는데 그걸로 되게 많이 유행했어요. 와, 나는 춤을 보고 입이 떡 벌린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멋있다. 저렇게 멋진 게 춤이었던 거구나. 저도 그 광고 보고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. 춤을 추는 중. 진짜 완전 나를 향해. 완전 플랫폼 해야지. 포화로도 못 쳐요. 못 쳐요. 서로 못 추는데. 미국은 마이클 잭슨 원진 킹 오브 팝이잖아요. 어쩔 수 없죠. 정말 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린 댄스도 아시죠? 그게 그 기대. 하면 발레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야 플리셰츠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이제 20세기 최고의 발레리나라고 불러요. 그 전도 진짜 잘했어요. 빈사의 백초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죽는 장면이요. 이걸로 진짜 유명해졌어요. 너무 잘해가지고 직접 호수에 가가지고 이렇게 백초를 관찰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. 백초를 연구를 했구나 또. 네. 뭐 러시아 최고의 발레리나 세 명, 최고의 발레리노 남자 저 로베르토 볼레라는 발레리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최고 발레리노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. 잘생겼죠 또. 사실은. 엄청 잘생겼어. 얘 제일 인기 있었던 거. 난리 났겠다. 몸이 장난 아니잖아. 그리고 190cm고. 뉴욕이나 어디 되게 유명한 극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, 그 다음날 기사가 나왔는데, 키 190cm에다가 든든한 허벅지, 아이고 완벽한 메이드 인 이탈리 발레리노 그렇게 나왔어. 실제 허벅지요. 근데 진짜 춤도 너무 잘 추고 잘생겼고. 그 발레에 대한 얘기 나오면 재밌는 거 사실 발레가 뭐 이탈리아 유래된 단어인데 근데 영어는 다 프랑스어예요. 절대 플리에 이런 거. 왜냐면 사실 그 루이 14세 그 발레 너무 좋아해서요. 재계적으로 좀 만들게 했어요. 네. 중국에서는 하웡비라는 10살 그 라틴 댄스 신동가 있는데 별명은 라틴 쇼팡, 라틴 통통이. 이 아이가 살을 빼려고 그래서 라틴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춤을 추는 영상 중국에서는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이미 100만 번 저회수돼서 갔고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나왔어요. 살 빼려고. 표정이네요. 사인드 사인. 귀엽네요. 자, 두 분이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춤으로 한획을 그은 사람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요? 저는 우리나라 비보이. 아, 그렇죠. 세계에 대해 나가서. 인정하죠, 솔직히. 네. 최고. 1위를 다 휩쓸었고. 민지 씨는 누구? 저는 이제 미국에 마이클 잭슨이 있다면 한국에 마돈나 김하선 선배님. 네,
항상 그 영상을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 무대를 압도하는 그 시선과 표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코스 있고 멋있더라고요. 그 옛날에. 네. 혼자서. 네, 혼자서. 그것도 보셨어요? 그 김하선 씨가 인형 10개 이렇게 달아놓고 양옆으로 인형을 세 4개 정도 달아놓고 움직여 움직이는 대로. 같이 움직여? 네, 주는 거. 그 영상 찍으면 있을 겁니다. 춤과 몸에 유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. 평소 유명한 통화자씨나 요기 다니엘처럼 각국의 유연한 춤추 화제가 된 사람이 있나요? 저희가 원정 2015년에 대박난 사람이 있어요. 이탈리아스 컷 탤런트라는 그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되게 말랐고 멋있지 않아요.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MC들이 엄청 놀렸어요. Sei preso malissimo. Triste. No. In verità ci dirà? Ballo. Ballo. Tu. 근데 춤추기 시작했는데 대박이요. 아, 왜요? 너무 유연하고 뭐 팔이나 뭐 다 안 아, 그래 보이는데. 우와! 우와! 야, 누가 클럽에서 저렇게 솔로 추면 진짜. 술 완전 먹어봤어. 올라가서. 내가 술 취했나? 앰뷸런스 부르겠지. 치스키!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, 질라타라고 하는데, 막 진짜 말도 안 되는. 그런 유연이에요. 진짜 50cm 박스 들어가고 나는 냉장고에 들어가고 나 이런 말도 안 돼. 너무 유연해서 몸이 이상이 있는지 검사까지 받았어요. 그래, 근데 없더라고요. 어때요? 네, 없습니다. 근데 미안하지만 작년에 이 사람을 이겼어요. 우리 누가? 우리 이중국에서는 6등이라는 사람이 6등? 네, 작년에 이 사람이랑 같이 시합을 했고 아, 그래요? 1분 동안 몸을 뒤로 젖히고 입으로 장미꽃을 물기 시합을 아유. 했는데 아유. 우리는 15번째 했기 때문에 이겨서 키네스에서 등록이 됐어요. 아.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도 그 뭐 50cm, 60cm 상자 3개 연속 들어갔기 때문에. 오, 대박이다. 이제 마지막에 제일 작은 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아유, 아유 저기... 아파, 아유. 아이고. 아우, 이제. 와. 왜 그러고, 왜 그러고. 근데 날씬한 사람 덩치도 커 보이는 것 같아. 맞아요. 덩치가 사람이 커 보이는데. 뼈대 채점했어. 일단 최고로 합시다. 네. 여기 또 슈퍼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케냐 사람 갑자기 너무 유해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. 그 사람을 라차루스라고 부르는 별명인 밴맨이라고 해요. 밴맨. 그래서 그렇게 스네이크맨이라고 하고 뱀맨. 스네이크맨. 스네이크맨. 일본에는